우리는 태어나면 언젠가 죽게 된다는 누구에게도 어김없는 명제를 안고 살아간다. 하여 세상에서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줄 알지만 때마다 애통하고 때로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괴로워한다. 함께 웃고 사랑했던 이들의 부재. 이는 견딜 수 없는 단절감과 무력감이 되어 고통스럽게 다가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본능처럼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지금 바로 요 앞에까지, 요 순간까지 있던 그 존재는 어디로 갔을까? 한마디로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나? 무엇을 하려고 죽을 줄 알면서 사냐?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 우리의 물음에 대행스님은 답하셨다. 만나고 헤어짐은 없으련만 만나고 헤어진다네. 아름답고 밉다 하지만 아름답고 미운 것도 없다네. 이 세상 모두가 다 두구불천에 돌아간 이 세상. 하나도 어김없이 돌아가고 또 돌면서 영원하리. 인생은 짧기도 하며 길기도 합니다. 우리는 걸망 짊어지고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몸속에 의식들이 세포 하나하나에도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그 있는 세포의 의식들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성, 업보성, 연계성, 세균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빈틈없이 의식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모두 자기네 집에서 걸망 짊어지고 놀러 나가서 남들하고 더불어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은 다 자기 집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지금 인생이 인생살이가 그렇다 이겁니다. 대행스님은 중생의 삶과 죽음을 차를 타고 내리는 것으로 비유하시곤 했다. 그리고 우리들 근본 마음에 그러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차를 타고 내리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다. 우리는 꼭 내면에 나부터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생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진 자체의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있고 또 지금 살 때에 짓는 것은 미래의 선업 악업이 미래에 올 것을 입력되는 것입니다. 내 업속에서 벗어나야 그 어항 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국영 경지에 이르게 되자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 즉 자유인이란 부처를 뜻하는데 또는 열애라고도 할 수 있죠. 열애라는 뜻은 우리가 한 대 합쳐서 천체 돌아가면서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그 평등 공법이 즉 열애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상하 사방 모두 삼천 대천 세계의 그 세상이 또는 삼세 삼심이 일심이 돼서 우리가 일심두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 좋은 공부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도리를 모르고 만약에 옷을 벗는다면 한치도 발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스님은 살아있을 때 이 공부의 인연을 만나지 못한 채 육신을 벗은 영가들에게도 마음의 도리를 전하여 윤회하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끌어주셨다. 1986년 스님은 좁은 국토가 묘지로 덮여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 가정에 하나의 탑을 마련하여 대대손손이 들어가게 하라고 하셨다. 이에 광명선원에 최초의 영탑공원이 설립되고 이후 제주, 진주, 중부 경남 지원에도 조성되었다. 영탑공원이 있는 진주 지원에서 지난해 수련회를 함께 가진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평소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천도제와 영탑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는 매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되게 의미가 색다르고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천도제가 이런 의미구나, 그다음에 이런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이런 청년 버부들이 각자 좀 마음이 가는 그런 영탑에 한 송이씩 올려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뵌 적도 없는 분인데 근데 그 올리기 전에 음성 공양을 올렸어요. 삼세가 두란인 노래. 거기 가사에도 이제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감배 드릴 때 관하고 마음 내고 하니까 좀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께서 그런 방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6.25 때 또 그 이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 골짜구니에 갖다 그냥 다 버리다시피 했대요. 여기가 깊은 골짜기라고. 그래서 그 인연들도 좋게 편안하게 하고 이러려면은 이제 영탑을 하면은 서로 좋지 하셨어요. 이 탑이라고 하는 물질이 없으면은 이 영가는 고차원에 머무르거든요. 영가는 죽을 때 고차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일부러 이 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계속 마음을 내고 그렇게 마음 내면 그 마음이 통해요. 이 도량에서는 그게 영탑이에요. 산 사람을 통해서 영탑이 되고 영탑을 통해서 산 세상으로 가고 이게 자꾸 돌아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그래서 자비롭다는 거예요. 다 이롭게. 그런데 또 하면 할수록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마음을 쓰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큰 스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니까 무조건 그냥 하는 거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눈물 흘릴 때 정말 많아요. 대행 스님이 그 자비심이 아니면은 이거 못하는 거구나. 가면 갈수록 진짜 이분의 자비심은 어디까지일까 이럴 때가 많으면서 우리가 체가 없는 그 마음의 의식이 이 물질계의 관습에 의해서
죽어도 자기가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도 또 채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채가 없어진 뒤에는 그 차원에 따라서 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악업 선업의 그 에고에 의해서 죽어서 영원히 이 발 자체를 옮기려면 전부 크고 작은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외눌이 없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가 채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강을 건너가려도 자기가 채가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도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어의할 때 제는 유계식의 제사, 아이 제자는 재계하다 제자,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양 올린다, 청정하게 한다. 뜻으로 보자면 엄연히 그 뜻은 다릅니다. 차이도 나고 깊이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한마음 선원의 천도제엔 풍성한 음식을 차리는 대신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 공양의 뜻을 따라 공양물을 준비한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금일영가님들도 법의 광명 빛나는 촛불 공양 받으시고 마음의 불 깨달음의 불 밝혀 한마음 돌이 제득하소서. 밝은 청순은 지혜로운 마음 바다 같은 마음 밝고 청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금일영가님들도 그래서 이 우주떡이라는 것이 말로만 우주떡이 아니라 우주의 삼세가 다 들어있는 우주떡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실이나 모두가 현실의 한 떡에 들어있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데서 설합니다. 이 향은 양식을 삼아서 하는 겁니다. 촛불은 자기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고, 자기 마음을 밝힘으로써 그 조상들도 밝혀지니까요. 또 그 향으로다가 양식 삼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고 생각해야 그 채가 없는 그분이 그걸로 양식을 한다 이겁니다. 향으로. 그리고 물 한 닭이 놓는 것은 그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를 말해서 이 정수에 입력되는데 손색이 없으라고 하는 겁니다. 꽃을 한 다발 놓는다. 그것은 그 마음들도 모두 사람들의 꽃이지 마음입니다. 마음이 웃고 살라 하는 그들은 뜻에서 그 향기가 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상 옆에 또 물 한 그릇 놔라. 큰 그릇에다가 하는 것은 거기서 그 한 정수 바다에서 말입니다. 바다에서 몸을 씻고 정수로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은 그 입력이 다 현실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겸해서 입력이 돼서 나오니까 과거를 문제를 삼을 게 하나도 없죠. 과거가 현실이 되고 미래가 현실이 되니까요. 또 밥상을 놓고 반찬을 차려놓는다면 그 앞서에 살던 습이 도로 성한단 말입니다. 먹는데, 입는데, 집을 원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자기 몸뚱이 애끼고 그냥 이러는 것이 다 합쳐져서 벗어날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식이 감동해서. 그러니까
그 의식을 베끼기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는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고 그 의식이 다 모든 것이 멸하라고 말입니다. 평유인문 포인영가 형제미장박시 태하영가미양박시 일체조상영가 일체무명영가. 내가 정말 공부가 해가면 해갈수록 물에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내 조상님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역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도제는 후손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정진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집안에 뭔 일이 있으면 지내는 게 천도제고 나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지내는 게 무명제라고 그렇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무명연관은 말 그대로 무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건 누군가를 근거해서 태어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 존재들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일 테고 모르는 인연들은 오가다가 만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의식 속에 입력은 되어 있지만 내가 현재 의식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런 인연들, 존재들이 무명연가이기 때문에 각자 그 구분을 지어서 죄를 지내는 건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재생 천도하연 나기를 청하옵는 일체 무명영가들을 위해 무상계 한편 풍송하오니.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학회는 국제적인 종교 역사학회인데 거기서 5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엽니다. 근데 이번에는 뉴질랜드에서 열게 됐는데 거기에서 대행선사의 죽음 우레가 한국 생사학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례 문화의 영탑과 우리가 뭐 촛불제나 백중 때 계속 모시고 있는 이 천도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상차림이 아닌 마음을 내서 법의 부모와 육의 부모가 같이 함께 그 감사한 마음으로서 올리는 진짜 감사제라는 부분들이 진짜 잘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간 학술대회도 제 능력이라고 하면 저는 그 능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잘 담아서 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진짜 잘 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천도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상계는 열반에 이르는 용이란 분이려고 애를 건너는 자리에 매입니다. 이렇게 마음 차원이 계속 더 높아지며 굳이 상차림을 하지 않고도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질문이... 천도라는 것은 떡 하나를 안이 놔도 되고 안이 놓고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스님이든지 안 놓고 해도 돼요. 허다못해 촛불 하나 없어도 마음의 촛불을 켜고 하니까요. 촛불은 보이는 것만 촛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놓지 않고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런다면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모두 차려서 먹지 않습니까? 집이네들이 먹으면 조상들도 먹고 집이네들이 굶으면 조상들도 굶는데 집이네들이 둘 아닌데 모두가 이게 모두 같이 하시고 있는데 운감을 하시는데 속에 내 몸뚱이 속에 생명들도 다 같이 더불어 같이 운감을 하는데 그것도 뭐의 걱정입니까? 온감을 안 하고 향으로 양식을 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알면 세상 천지가 바로 내 거가 됐다가 처음에는 내 거가 됐다가 다 버렸다가 다시금 주워 담아서 베풀어주는 바로 부처님이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방편을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스님들이 독송하는 그 의식의 내용이 일체가 다 둘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 왜? 항상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일체가 다 공한 도리이니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념들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내면을 향해서 주인공을 발현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사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큰 스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살아있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못 받아 지니듯이 영관님들도 살아생전의 차원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미처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죠. 그럴 때 이 노래를 불러주면 그렇게 순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니까 당연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셔서, 특히나 특히 삼세가 도라는 노래에는 저희도 늘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생생한 느낌으로 음성공량 올리고 있는 곡입니다. 한 생명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광명세상으로 들게 하려는 스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노래 한 곡에서도 느껴지니 법당에 모인 모든 영가들의 마음에 빛보다 빨리 닿으리라. 기독교 문화에서는 후선대한 권리일 아닙니다. 하나님 권리한 일이에요. 우상들 어디 간지 다 하나님이나 예수님 알아서 해드린다고 하죠. 청구 스님은 청년 시절 미국에서 열린 대행 스님의 법회를 듣고 출가를 하여 한국에 온 후 한마음 선언에서 수행해왔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불교에 귀의했지만 미국인으로서 천도제와 영탑의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외국 사람들 누구가 돌아가시면 뭐 섭섭하고, 근데 장례식 가서 땅에서 묻거나 화장하거나 끝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출가하고 여름에서 한국에 오고 또 언제 저 백중 때 합동 천도제에 있었어요. 오, 오케이. 한 달 있다가 추석도 했어요. 오케이. 뭐 얼마 후에 저 솔라도 했어요. 야, 이미 끝났어. 왜 이렇게 계속해요? 근데 저 전 서양 사람으로서 조금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저 유튜브에서 올린 비디오 중에 누가 큰 스님의 비슷한 질문 물어봤죠. 큰 스님께서는 야, 넌 밥 난생 동안 한 번만 먹어서? 아니잖아요. 하루에 세 번 먹죠. 그럴듯이 좀 계속 도움이 되는 게 저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거 들었을 때 맞아.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습니까? 왜 아침 먹었으면 되지? 저녁거정, 점심거정 왜 먹고 그 이튿날은 또 왜 먹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이 도리를 만나서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부처님 한자리를 허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것은 그 은혜를 갚는, 묵은 빚을 갚는 즉 죄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른네를 놔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것은 또 길러서 가리키고 가리켜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어른입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그러니 그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밥 한 번 먹고 어떻게
밥을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 봄마다 3월, 4월이나 어느 날 제가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저 기운이 좀 팍팍팍 넘치고 저 안색도 사람도 약간 빛이 나온다. 저 진짜 너무 좋은 하루. 저 약간 수준 조금 올리는 하루 같아요. 근데 계속 몇 년 동안 봄에 그러한 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날에 제 첫 모습 위에서 누가 천두제 하는 날이나 제사하는 날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그 날은 뭐 색달라요. 그러면 다시 태어났으면 왜 천두제 해야 될까요? 저 중조부, 중조 뭐 이미 다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천두제 해야 될까? 근데 그 체험 있어서 아, 사람들 이미 태어났더라도 좀 더 잘 살고 좀 더 지혜롭게 살면 자기 인생은 그만큼 더 잘 들어가고 또 자기 인생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이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뿐만 아니고 그 조상에 저 연결된 사람도 좀 그만큼 좀 업되지 않을까요? 천도제의 진정한 뜻은 내 조상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생명들이 근본의 한 마음 안에서 모두 밝아지게 이끌어간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대행스님의 자비행은 때로 시공을 떠나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가 느껴지는데 독일에서의 천도제가 그러하다. 1999년 스님은 독일의 랑티엔에서 대법회를 여신 후 다하우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천도제를 올리시어 당시 독일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스님은 평소에도 수용소 일을 늘 내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회를 하시러 독일에 가셨을 때도 2차 대전 중에 가장 참혹했던 가장 큰 수용소가 독일에 어디냐고 함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다하오, 프로신 비루그,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슈비치 이렇게 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그러면 다하오로 다 모이게 해서 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하오 천도제는 그 세 곳에서 희생된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합동 천도제였던 겁니다. 제상은 수용 막사가 있었던 앞에다가 이제 차리라고 하셔서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큰스님께서는 가운데 앉으셔서 선정에 드셨습니다. 저희가 뜻풀이 반야신경 독송을 끝내고 난 후에 자리에 앉으셨던 스님께서 일어나셔서 몸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손을 뻗으셔서 크게 한번 손짓을 하시고요. 그리고 45도 각도로 다시 한번 몸을 돌리셔서 크게 한번 손짓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운데로 몸을 돌리셔서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손짓을 하시면서 마음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인데 그날 영단에 올렸던 청수를, 닭이물을 그날 함께 했던 스님들에게 다 한 모금씩 나눠서 마시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과일과 떡은 그날 함께 했던 그 독일 기자들에게도 다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참 지금도 너무 선연하게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선정에 드시고 저희는 집전하고 있는 중에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을 겪을 때 슬픈 감정과
아주 기쁜 감정이 이렇게 동시에 올라올 때 흘리는 눈물 같은 그런 이슬비가 정말 한동안 이렇게 흩뿌리는 그런 체험도 했었고, 큰 스님께서 지원의 대법회 가시면 큰 전쟁 싸움이 있었던 지원마다 천도제를 먼저 모시고 스님 법회를 봉행했었는데, 그 어느 지원 천도제보다도 너무나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천도제여서, 지금도 다하오 수용소 천도제를 떠올리면 그 잔잔한 바람에 흩날리던 스님들 장삼자락까지도 너무나 승복을 입는, 제가 봐도 이렇게 장엄하게 보였던 그런 천도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스님들이 많이 울먹이기도 했고요. 일단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행보가, 스님이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담으시는지 그걸 육안으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마음 내주시고 오셨던 그런 천도제였었어요. 우리는 책에서 만나는 성인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행으로 보여주신 선지식을 만났다. 스님의 일생은 오직 모든 생명들이 자성을 만나 진실한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신 보살행 그 자체였음에, 세월이 갈수록 은혜는 깊어가고 감사함은 더해져만 간다. 천도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조절해서 잘 알려서 잘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보게 해주고 귀뜨게 해주고 다 길을 인도해 주면은 다 그게 천도지 않습니까? 산 사람도 잘 마음을 잘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좀 발견하게 해서 잘 자기가 자기를 잘 끌고 가면은 그게 천도거든. 그렇게 스님의 자비심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놔두시며, 생로병사의 인간사를 통해 평등공법의 눈을 뜨고 세세생생 진리의 길을 이어가게 하리라. 그냥 그 스님은 일거수 일투 중에 다 천도였어요. 제가 볼 때 다 나쁜 걸 좋게 바꾸시거든요. 그냥 뵙기만 해도 다 눈물이 날 정도로 인연을 녹여주시거든요. 저는 참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도 스승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질문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만 요담에 또 만나죠.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의심 안 하시죠? 모두 제사 지내는 거, 왜 제사를 지내야 하고 왜 떡을 그렇게 놓고 우주 떡을 동그랗게 해서 놓고 그렇게 하느냐, 그 우주 떡은 무슨 떡이냐, 우리가 먹는 떡이냐, 우주 전체 삼세가 일동으로 다 공식하는 거냐, 이 도리가 아주 이제 얘기를 다 해드렸으니까. 그러나 그런 걸 안 차려놓고 해도 된다 이런 소리도 했죠. 그건 또 그것마저도 방편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이웃에서도 체험을 해보시고요. 그런 거 자꾸 해보려 돼야 경험이 되고, 아, 이 법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리고 적은 것만 하다가 큰 것도 할 수 있대. 똑같으니까 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차원의 길이 황 뚫리게 되면은 무의 길도 유의 길도 둘이 아니게 알 수 있어요.